종교와 정치와 사람이 참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신앙종전의 도. 신앙종전의 도 또한 천부에서 나온 것이며 천지인의 도이다. 신앙종전의 도는 하늘나라의 신으로서의 도, 땅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종으로서의 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전으로서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곧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인 것이다. 1. 신도. 신은 만물을 나게 하고 각자 제 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신묘함이 있어 사람과 백성이 의지하고 빈다. 즉 신의 도는 조화의 도이며 만물이 각자 그 생겨난 일을 다하도록 하는 바. 사람은 신이 베푸는 큰 덕과 큰 은혜와 큰 힘에 감사하고 공경을 표하며 이에 의지하고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다. 2. 왕도. 왕은 그 덕과 의로서 세상을 다스려 각각 그 삶을 편안하게 하고 바르게 다스리니 백성들이 모두 따르는 것이다. 왕은 신을 대리하여 덕을 베풀고 의로움을 행하여 인간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살피며 백성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하니 백성들이 이에 왕을 따르며 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천부사민 중에서 칼은 악을 처단하는 천권 행사의 징표이다. 참왕도는 백성의 부모로서 백성을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음에도 일부 허울만 쓴 거짓 왕들이 천재나 천왕의 허락이나 윤허 없이 천자를 참칭하고 왕도를 운운하며 전쟁을 일삼고 폭정을 일삼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의 소위 천자가 악을 행하면 당군 조선의 구의가 이를 계도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천부를 따라 군사를 일으켜 정벌함으로써 도를 깨닫게 하고 참된 왕을 세우게 하였던 것이다. 고대 하은주의 나라가 전쟁을 일삼았던 것은 필시 전쟁광이거나 폭군이거나 한 거짓 왕들이었다. 참된 왕의 자리는 진정한 천자로서 천국의 도인 홍익인간, 만물평등, 제족자행지방자치를 행하며 백성을 돌보는 자리이다. 고대 중국의 거짓 천자는 특히 당군 조선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한거한 하왕 우와 개 그리고 은나라 왕 중에서 특히 제라 기록된 전쟁광들이나 폭군들이었던 것이다. 당군 조선 시대 당군 즉 천왕들 중에는 폭군이 없었다. 당군은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돌보는 천신의 화신으로서 천권의 대행자이며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우주 만물이 원래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정치를 베풀었고 스스로 검소하고 하늘, 땅, 사람의 도를 스스로 실천하는 진정한 임금들이었다. 그래서 당군으로서 폭군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의 가르침에 따라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함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완전한 임금이 되어 신의 뜻을 따름에 있는 것이다. 배달나라의 한웅천왕의 아들인 당군은 천군인 것이며 이에 당군 조선의 개국시조 당군왕검은 곧 천군으로서 천왕의 자리에 오르고 천재로 받들어졌던 것이다. 신성을 지닌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도를 닦아 높은 학문을 지닌 선인들이 임금을 보좌하며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계율을 닦는 백성들이 있으니 천진학원이 따로 없는 것이 된다. 천재, 천왕, 천군, 천자나 선인이 어찌 악을 행하겠는가? 악을 행하는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라 폭군에 지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선인은 이미 선인이 아니라 학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군 조선의 당군왕검 천재의 명을 받아 태자부루가 우순의 신하우에게 전수한 홍범구주에 실려있는 황극의 도인 천자의 도가 곧 왕도로서 고대 중국 왕도 정치의 기본이 되었는데 왕도는 진정한 천자로서 백성을 돌보는 길이었으나 전국시대에 패도가 난무하여 결국 전쟁 속에 살게 되었고 지난 이후 땅을 욕심내어 전쟁을 일삼게 되니 배달 조선의 기본 정치 이념인 홍익인간, 사회평등, 제족자행의 원리는 전쟁 속에 무색하게 되고 오로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 응징을 위한 전쟁 등 악을 없애고 응징하기 위한 필요악을 행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도 억울하게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만물과 인간이 원래 하나임을 망각함으로써 인간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전쟁을 통한 패권을 얻기 위한 패도를 일삼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왕도는 백성을 위하는 길이나 패도는 패자, 즉 그 왕의 탐욕만을 위한 것이 된다. 전쟁의 불신은 항상 고대 중국 황제헌원, 요, 순, 하은주, 진한, 수, 당이 지니고 있었으며 그 왕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고 배달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은 백성을 살리고 전쟁을 없애기 위한 필요하게 전쟁을 하였던 것이 된다. 전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다. 땅에 대한 욕심과 권력욕이 빚어내는 결과이다.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일으킨 자보다 더 센 힘이 있어야 한다. 더 센 힘을 비록 왕이 지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힘을 발휘하여 결국 악을 진압하게 된다. 즉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거나 결국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3. 종전도. 종은 나라에서 뽑는 것이고 전은 백성이 뽑는 것이다. 모두 7일을 주기로 하여 삼신께 나아가 맹서한다. 3월은 전이 되고 9월은 종이 되어 그 도를 아우른다. 종전의 도는 종과 전의 도로서 종은 나라에서 뽑는 것이고 전은 백성이 뽑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래 선이 포함되어 종선전의 도가 된다. 소위 신선도라 함은 목숨 즉 불로장수와 관련된 선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 된다. 종선전은 소위 군사부에 해당한다. 즉 종의 도는 임금으로서의 도이며 선의 도는 스승으로서의 도이며 전의 도는 아비, 부모로서의 도가 된다. 그리하여 종이 사람들의 으뜸이 되어 임금이 된 후에 나라에서 도가 높은 선을 뽑아 종으로 삼아 백성들의 으뜸이 되게 하여 스승으로서 가르치게 하며 이에 종이나 선을 따르며 수련하는 무리가 곧 전으로서 백성들의 부모가 되고자 계율을 닦고 제천을 행하며 이에 부모가 되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나라에 일이 있으면 목숨을 바쳐 나래를 지킴으로써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이다. 아비는 아비답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스승은 스승다워야 하고 아들과 신하와 제자는 각각 아들과 신하와 제자다워야 한다. 즉 군사부는 군사부다워야 하고 신제자는 신제자다워야 하는 것이다. 의는 곧 임금과 백성과 스승과 제자와 부모와 자식이 각각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된다. 다. 전도. 배달나라 신시시대에는 전으로서 개를 닦아 사람을 가르치고 제천하였는 바 전이란 사람이 스스로 완전하다 함에 따라 능히 통성하여 참을 이루는 것으로 비어있으면서도 하늘에 뿌리를 둔다. 서기 전 3897년에 한웅 천황이 웅족과 호족을 평정할 때 전계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가르쳤는 바 사람은 원래 하늘로부터 완전한 성품을 부여받았으므로 참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사람은 텅 빈 하늘처럼 마음을 비우고 계율을 닦아 본성을 통하며 낳아준 부모처럼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며 공경하고 제를 올리는 것이다. 나. 선도. 배달나라 청구시대에는 선으로서 법을 만들어 사람을 가르치고 지역을 관할하였는 바 선이란 사람이 스스로 낳는 바에 따라 능히 지명하여 선을 넓히는 것으로 밝으면서 땅에 뿌리를 둔다. 서기 전 2706년에 치우천왕이 수도를 동쪽의 청구로 옮겨 제후들의 발악을 평정하여 평화시대를 열었는 바 나라의 영토를 관할하여 반역심을 일으키는 자를 도로서 깨닫게 하여 자신의 목숨을 알고 지키게 하여 착함에 이르게 하고 넓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산 사람은 밝은 땅산에서 스스로 심신을 닦아 목숨을 알고 스승이 되어 사람들에게 목숨을 알게 가르치며 가르쳐주는 스승과 같이 산을 숭상하며 수련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다. 나. 종도. 단군 조선시대에는 종으로서 왕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쳐 책화하였는 바 종이란 사람이 스스로 으뜸이다 하는 바에 따라 능히 보정하여 아름다움을 구제하는 것으로 굳세면서 사람의 뿌리를 둔다. 서기 전 2333년에 조선을 개국한 단군 왕검은 스스로 종으로서 임금이 되어 종운으로 법을 세워 법도를 어기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책화하고 이로써 백성들의 행복과 목숨을 보전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은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 사는 아름다움을 보전하게 하고 사람의 임금이 되어 나라의 힘을 보전하여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4. 신시계천의 도는 대천선화의 도. 고로 신시계천의 도는 또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알아 홀로됨을 구하고 나를 비워 만물이 있게 하니 능히 인세에 복이 되며 스스로 천신을 대신하여 천하의 왕노릇하니 도를 넓히고 무리를 이롭게 한다. 한 사람도 본성을 잃게 함이 없이 만왕들을 대표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려 병을 없애고 원한을 풀멸한 사물도 생명을 해침이 없게 하고 나라 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망령됨을 고쳐 참으로 나아가게 하며 삼칠일로 모임을 계획하여 모든 사람이 계율을 지키게 한다. 이로부터 나라 조정에는 종운이 있고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전계가 있어 우주전기가 해의 땅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삼광오정이 머릿골 바다에 응집하여 맺으니 현묘함을 스스로 얻고 광명으로 함께 구제하니 이것이 거발하니라. 이를 구하네 베푸니 구하네 백성들이 가르쳐대므로 모두 따라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단군 조선의 신왕종전의 도는 종교적 정치적 윤리적인 천지인 군사부의 가르침으로서 인간 세상을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지상천국으로 실현하는 요체이다. 하지만 서기 전 500년경 이후 단군 조선의 중앙집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러한 천지인이 하나 되는 신왕종전의 가르침은 이후 인간의 본성을 망각하게 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라는 수단으로 타락하여 골품제로 변하면서 도리어 인간 세상을 윤회의 굴레에 얽매게 하는 종교적 정치적 사상으로 와전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흉노의 4계급 골품제와 인도 힌두교의 4계급 카스트 제도와 신라의 골품제는 원래의 천부 사상을 기준으로 또는 현 시대의 인권 차원으로 보면 인간의 신성이나 기본 인권을 외면하여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배권력에 악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상천국을 실현한 단군 조선의 종교, 정치, 사상과는 달리 지구촌의 인류는 살상무기로 전쟁을 일삼는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스스로의 비극은 인간 본성과 천지인이 원래 하나라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다. 이제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접할 수 있는 광속정보의 시대에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광명천지의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천부경 우주진리를 펼치는 데에 깨달은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군생접화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